크게 보기북하니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면서 철도 교역을 통한 양국 간 에너지 및 경제 무역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북한이 해당 철도 교역을 통해 러시아의 민간 용병 회사인 와그너 그룹의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가적인 무기 거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17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너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 1월까지 공개된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연해주 하상역 사이 열차 운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과 로켓을 구입하고 있다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북한이 이를 거듭 부인하자 지난해 12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직접 나서 지난해 11월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과 와그너 그룹이 모두 해당 사실을 부인하자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북한이 지난해 11월 18일 와그너 그룹에 로켓 등 무기를 전달한 증거가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에는 당일 5량의 열차가 러시아 하산역에서 북한 두만강역으로 이동했고 해당 열차는 이튿날 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를 선적해 러시아로 돌아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시즌은 무기 거래 당일 이후 지난 1월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 국경을 오가는 열차는 크게 증가했으며 철도 운행은 인근 지역의 수요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시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까진 기관차 및 철도 차량이 약 45에서 80대 존재했지만 지난 3년간 북한이 외부와의 교역을 중단함에 따라 국경에서 철도 차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소독 및 검역 건물 건설을 포함해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그 시즌은 국경에서 관찰된 철도 차량은 종류가 다양하며 석탄과 석유 및 기타 상품의 교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 시즌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무기 공급망 제한과 과거부터 러시아에서 물자 수입 및 에너지 지원을 받아왔던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양국 간 교역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시즌은 특히 11월 이후 위성 사진들은 두만강역과 하산역 모두에서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제공한 것과 같은 유형의 철도 차량을 보여주진 않지만 이것이 다른 무기 이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한 민감한 성격의 위성 사진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시즌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러시아 제재가 확대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증가는 경제 제재를 상쇄하면서 와그너 그룹의 북한 무기 획득에서 확인됐다시피 군수품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완화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